이거는 순두부 돼지고기 두루치기 그냥 이렇게 네 가지 좀 하는 나 오랜만에 이렇게 누구랑 같이 먹어요. 어. 나 혼자 드셨어요? 네 혼자 미친년처럼 먹잖아. 아 이렇게 말하면서 먹으니까 너무 좋네요. 내가 미친 로봇도 아니고. 안녕하세요. 밥 라이스 진쌀밥 먹어보도록 할게요. 잘 먹겠습니다. 딴 건 모르겠는데 이 집에 순두부는 진짜 한번 시켜 먹어봐요. 맛있어요. 이거 돈냉이다. 돈냉이요? 돈냉이 몰라요? 나 돈냉이. 돈나물. 돈나물요? 이거 돈나물. 돈. 사각사각 할걸? 나 이거 먹어본 맛이에요. 돈나물. 돈나물이야. 미연 다시단 진짜 마법의 가루 같아요. 약간 돈 많으신 분들은 MSG가 들어간 음식들을 잘 안 챙겨 드시잖아요. 그래서 어떤 드라마에서 김치를 미연으로 봤는데 정말? 네. 부잣집 사람들은 미연 안 채먹어? 잘 안 먹는다고 이제 드라마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어머 지랄 똥싸는 소리 하고 있는 그 반찬 가게 양념장의 비밀이 다 미연이랑 다시다더라고요. 알고 보니까 그냥 이것도 미혼 이빠이는 고끓인 거잖아요. 언니야 언니 알죠? 이 미혼 이거 하나도 안 넣은 거야. 맛봐요. 이거 다 손으로 내가 일일이 육수를 넣었고 감칠맛이 제대로 됐네. 코하고 더 이뻐졌대요. 코가 많이 빠졌어요. 붓기가 이뻐졌어요. 딱 마음에 들어. 아 맞아. 품격 있는 그녀. 아 우아한 품격 있는 그녀. 우아한 그녀. 네. 김인선 나오는가? 김인선 씨랑 김선. 김선아 씨 나오는가? 네 맞아요. 미풍정. 저 살 안 빠졌어요. 코에서 그런가 봐요. 괜찮은 날. 게롤라이. 우엄마 된장엔 소고기가 없는데 소고기 맛이. 그 다시다예요. 소고기 다시다예요. 소고기 다시다. 나 원래 옛날에 햄 안 좋아했거든요. 근데 지금 햄 여기 있으면 내가 다 먹을 것 같아. 아, 더 있으면요? 아기산 살고 난 이후부터 햄을 좋아하게 됐어요. 근데 원래 같이 사는 사람이랑 자주 음식 먹다 보니까 취향이 바뀐대요. 맞아. 음식 취향도. 풀떼기 해줘. 나 처음에 풀떼기만 해줬어요. 또 내가 속아. 음성 지원된다. 그 뭐 해줄고 이랬더니 햄 굽었당 이러는 거야. 그래서 그때부터 햄 굽기 시작하다가 불고기 햄 있어요. 그 불고기 햄만 굽어서 시작하다가 나도 좋아하게 됐어요. 햄은 불고기 햄 맛있어요. 남자친구가 다단계 빠져가지고 헤어지자는데 너무 잘 됐네요. 당장 헤어져요. 같이 나락으로 빠지는 수가 있어. 말해 뭐해. 내가 옛날에 다단계 해봐서 알잖아. 언니요? 어. 어떤 거요? 4단계 4단까지 했어요. 예전에 거기 내가 다니던 중수기비 판매 그 4단계가 교육을 시켜요. 교육이 이래요. 요즘 초대박
최고로 인기 많은 그 제품 있잖아요. 웅진. 아. 그 회사를 이제 겨냥해서 만든 정수기인 거예요. 아. 그래서 이제 그 회사를 까면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줘요. 자기네 직접 수조에 꼽아갖고 무슨 필터라면서부터 시작했어. 다단계는 약간 근데 빠져 즐겠더라고요. 개십이에요 나는 그거. 아. 한번 어쩌다가 교육받으러 간 적 있었는데 난 다단계 그만둔 이유가 내 에어리북 때 나와서 1등 했어요. 응. 근데 그 다음에 나가는데 날 안 끼워주는 거예요 남자라고. 씨발놈들이 1등 했는데요? 응. 못됐다. 골뱅이 싫었겠죠. 남자가 탈 짓고 나서 붕을 팍 꺼내놓고 막 춤추고 그러니까 골뱅이 싫었겠지 뭐. 어 이해해. 그래서 안 껴주길래 아우 예 나도 안 한다 이랬지. 아우 매실이나 주세요 라고 남은 돈 매실 열 박스가 가져 나왔죠. 그래서 거기 매실 맛있거든. 하긴 다단계는 여러 가지 많이 파는 것 같아. 요즘 화장품도 팔고 치약, 칫솔, 생활용품을 많이 팔더라고요. 계란 먹을래요? 아니요, 아니요. 고기 진짜 크다. 저도 한 그 정도 나와요, 62kg. 살이 10kg 떴어요. 언니야? 그 정도로 난 안 보이는데. 10kg 떴어요. 언니 한 50대로 보이는데요? 62kg예요. 근데 티가 안 나는 것 같아. 아니요, 티 많이 나요. 그래서 심각하게 고려 중이에요, 지방흡입. 연연이 힘든 건 괜찮아요? 정말 안 힘들어요. 아, 인스타에 왜? 가끔 감성적인 글을 썼거든요. 우울하다고 이런 거? 우울하다고는 안 하고 집에 이제 밖에 못 나가니까 나가고 싶다. 그거 알죠? 려운이가 항상 하는 얘기 있어요. 이제 주아가 인스타나 카톡에 그런 걸 많이 남겨요. 이상한 거 막 보아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. 세상의 중심은 돌아간다. 하지만 나의 세상은 돌아가지 않는다. 나 혼자 뭐 이렇게 막 그런 거예요. 그럼 얘 주아 힘든 일 있나 봐. 그랬더니 언니 인스타나 카톡 그거 왜 하겠어? 이런 몰라.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언니. 자 관종기야 관종. 아 근데 요즘 또 인스타를 안 하는 게 추세래요. 사진을 안 올리는 게. 아 정말? 네 하도 이상한 일들이 많아가지고. 그럼 뭐 하는데 거기다가 일상 사진 같은 거? 네 이제 그런 것도 안 올리는 게 추세래요. 개인 정보가 드러나지 않건 사진도 도용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. 내 얼굴 도용해도 되는데 근데 약간 이상한 데 말고는 괜찮아요. 대부업체라든지 대부업체 빌린 돈 받아드립니다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하면서 내 얼굴 막 여권 사진 갖다 놓고 막 이러면 졸라 무섭잖아요. 빌려 한 사람도 씨발 다 돌려주겠다 사진 보면은 그런 거라든지. 괜찮아요. 그런데 아니면 괜찮아요 전 진짜. 얘 다솔아 몸무게 잘못 적혔잖아. 야 이 새끼야 62.9kg가 뭐야. 10kg가 더 늘어가고 52.9kg 적어야지. 아, 밥. 아 얘 방아 하나 더 갖고 와봐봐. 아우 정말 스트레스다. 얘 왜 이러고 있어 얘가 진짜. 몸무게 10kg 더 늘었잖아 거기 지금 프로필에. 62.9kg 뭐해.
너 여자 몸무게 얼마나 민감한 줄 아니? 지겨워. 몸무게 되게 민감한데. 예. 나도 꼴에 이제 방송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민감하겠니? 정정해주세요. 오버야 저거 10kg는 더 적겠어요. 옷을 몇 킬로 바꿔? 맛있다. 옷을 2.9kg. 그래. 잘했어. 다음에 오면 내가 뒤집어지는 걸 안아주겠어. 잘 먹었네요. 점심은 뭐 먹죠?